3일 동안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다가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혹 승리하지 않으셨더라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내 중심 그리고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반석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여기 모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종이를 줬는데 그게 100만원짜리라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보겠죠. 구원의 가치가, 구원의 감사가 100만원짜리보다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워 어두워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되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노래하리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생명 되신 영원한 어두웠던 내 삶에 소망이 되신 주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대신 주를 사랑하니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네 내 뜻대로 사랑하니 없네. 그가 나를 붙드시네 크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되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빛 되신 주를 사랑하리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마음껏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해답이 나며 모든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회복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예원 선교 여정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예배 시에 예원 선교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예원 선교 여정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26일은 주일 선교 주일로 들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국가의 방역 수칙에 따라 인도받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및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되며 나머지 소모임은 금지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착각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어느 헬스장 거울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걸 해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쉬운 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덥고 교회 오기 싫고 딱 교회 오기 싫은 날씨예요. 그죠? 온라인으로도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좀 예배드리기 싫고 괜히 보니까 저희 청년들도 비 오는 날 예배 숫자가 줄어요. 자기들이 뭐 농부도 아니고 날씨에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승리의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고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인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해내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만 하면 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착각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좀 특히 저희 교회에서 자주 듣는 표현 좀 완전하고 강력한 표현인데 또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좀 깊은 곳에는 공감이 잘 안 되는 모르겠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그렇겠지만 뭐 제 주관적인 생각에 이 복음을 말할 때 또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복음 안에 주어진 축복을 말할 때 가장 압도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또 담임 목사님께 자주 쓰시는 표현이 바로 이겨놓고 싸운다. Victory before fight.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예원의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아멘도 하고 Victory before fight. 이겨놓고 싸운다. 이 말만 들어도 뭐 아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시겠구나. 아니면 뭐 초대교회 이야기하시겠구나. 뭐 이런 우리가 뭐 인물까지 떠올릴 만큼 자주 듣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무 안전한 표현이고 이겨놓고 싸운다. 근데 너무 자주 들어서인지 마음 깊은 부분에 진짜 감사하다. 아 진짜 믿어진다. 진짜 맞다. 라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겨놓고 싸웠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겨놓고 싸웠다. 사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에 아멘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좀 심각한 거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목사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면 이길 거라 그래도 아멘해야 돼요. 이길 거라 그래도. 지금 니들이 지고 있는데 언젠간 이길 거야. 그래도 아멘해야 돼요. 니들이 죽을 때까지 지다가 죽기 직전에 이긴다. 그래도 아멘해야 되는데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겼다. 영어 성경에 보면 overcome이란 말을 써서 다 넘어섰다. 다 회복됐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얼핏 보면요, 문제를 안 당하는 게 축복인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문제 안 당하는 게 축복이라고 성경 기록했으면 우리가 문제 올 것만 같아도 두려울 거예요. 문제 올 것 같으면 슬슬 피할 수도 있어요. 문제 없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근데 성경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뭐라고 하죠?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온다. 어려움 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문제 많이 당하고 있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와요. 실제로. 문제 오고 환난 오는데 문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데 그 문제가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문제가 온다.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도울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절대 질 수 없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요. 사실 이거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뭐 다른 말씀 더 안 들어도 될 만큼 맞춰도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뭐 다 끝났습니다. 그죠? 다 이겨놓고 싸웠고 문제 될 거 없고 문제 와도 상관없고 그것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옥 배경을 영적 문제 이겼다.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고 어쩌면 성경에 가장 이 강력한 예수님의 승리 선포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 수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의 표현을 빌리면 짐승 수준 맨날 먹고 사는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뭐 많은 신자들이 우리 포함해서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전도가 안 돼서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눈물로 애타게 부르짖기보다는 사실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신자들이 더 많고 그것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만 보자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그런 기도는 사실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왜 그런 세상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착각. 이 착각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무겁고 위험한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착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착각이라는 말을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이 착각이라는 문제가. 아이고 착각했다. 되게 쉽게 쓰잖아요. 늘 일상 속에서. 착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청년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착각 참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 막 착각하게 태어난 것 같이 막 착각을 해요. 언제 착각하는 특히 이성관계에 착각 무진장합니다. 여자 청년이 조금 잘해서 남자애들은 아 역시 내가 잘생겼구나 막 이렇게 제가. 야 역시 안 죽었어 막 이러면서요. 특히 새가족들이 엄청나게 착각합니다.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 오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또 우리 애원 새가족부에서는 철저히 교육받잖아요. 무리 속에 제자 있다. 아무리 시달려 보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면 교육받기 때문에 막 엄청 잘하죠. 특히 뭐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오면은 뭐 이렇게 잘해줍니다. 사실은 세상에 요새 청년들이 누가 대접해주나요? 대접 안 해주거든요. 뭐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쓰고 얼마나 냉랭하게 살아가는데 코로나 기간에 또 새가족 오면 또 두 배로 잘해주거든요, 요즘에. 막 귀하다, 막 제자다, 막 시대적이다, 막 이렇게. 사실 뭐 코로나 뚫고 등록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기존에 있는 애들도 안 오는데 새가족이 등록했어, 뭐. 왔다. 요새는 진짜 특이한 새가족도 많아요. 막 유튜브로 보다가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막 오고 그래요. 오니까 잘해주거든요. 막 뭐 연락해가지고 뭐 식사하셨어요. 뭐 갑자기 뭐 지난주 설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희 EBS들이 뭐 식사하셨어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이러니까 막 아 역시 뭐 나를 알아보는 거라면 착각을 해요. 혹시 실제로 심각하게 남자 청년들 중에는 저한테 막 상담 요청하고 면담 요청한다니까요. 아니 이 새가 EBS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더니 나를 갖고 놀았다면서 뭘 갖고 놀아? 그냥 잘해준 거지. 우리는 동기가 가득한데 제자 만들 동기가 그냥 그것 때문인 것도 하나도 모르고
뭐 그렇다고 또 막 대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 새가족 사역이요. 사실 뭐 그런 착각이야. 뭐 할 수 있어요. 아이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었다. 착각했다. 뭐 괜찮아. 그냥 맛없게 한 끼 먹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 안 되는데요. 만약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날짜 착각했다. 그건 좀 심각해지죠. 아 중요한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과 장소 착각했다. 그건 이제 약간 무능하다라고는 연결이 되죠. 결혼식 날에 예식장 착각했다. 뭐 그거 이제 뭐 그건 정신병이죠. 뭐 신부를 착각했다. 뭐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럼 이제 뭐 치매 초기 증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착각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 그것도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복음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걸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예원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웬만하면 영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겪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안 속죠. 문제가 많은 많을수록 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우리 예원의 DNA인 것 같아요. 저도 청년회를 하고 있지만요. 코로나보다 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되어지고 실제로 헌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막 저까지 모이라고 그렇게 모이라고 할 때 안 모이더니 모이고 싶어야 막 괜히 막 그러고 그래요. 좀 다릅니다. 예언의 DNA는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교회 못 오게 하거나 말씀 못 듣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도록 해요.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줄 것 같죠? 아니요. 착각하게 합니다. 착각 속에서 복음을 이상하게 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도록 이번 주 강단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모래 위에 서 있는구나. 내가 아직까지 모래 위에 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경제관이든 물질관이든 세계관이든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 부분에 아직도 내가 모래 위에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앞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반석이네. 난 잘하고 있어. 내가 뭐 예배드리고 내 헌금하니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면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착각만 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졌느냐, 질 수 없는데 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허비했느냐, 착각해서예요. 나에게 이도 축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착각해서요. 오늘 본문은 미가서, 그 중에서 미가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특히 요담의 아들 이 아스 왕은요 유다의 어느 왕도보다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왕이 우상 숭배 심하게 하면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정책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워져 있음에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어라고 외치던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복음을 착각하고 언약을 착각하니까 뭘 착각하죠? 자기 신분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마치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많은 성도와 청년들의 모습같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착각은 사라지고 영안이 열림으로 실제 것을 실제로 진리를 진리로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그냥 뭐 성인군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 그거는 우리 본향이고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게 특별한 아이들은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요. 그래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노래 부르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예수 생명이잖아요. 이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뭐 아무리 막 세뇌시키고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비록 완전히 복음체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수예배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받고 싶어져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나 예수 믿는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아, 예수, 난 예수 믿지만 내 뜻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신자는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제 수요예배까지 이런 날씨와 이런 환경 속에 지금 들이시는 분들이라면 이전 불신자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이 이걸 착각하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기뻐하실 거다. 그런 틀린 생각이 많은 신자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사역하기가 개인적인 목회자로 제일 힘들어요. 너무 아닌데, 너무 복음과 상관없는데 본인은 복음이에요. 아,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하지 지금 교회에.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그럼 해버려 그냥. 본인은 막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도 진리가 돼버려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동성애가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 틀 속에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굉장히 크게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도 용기고 믿음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거든요.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은요, 나를 속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친해요, 나랑. 익숙해요. 잘 맞죠? 사실 내 가정의 오래된 영적 분위기와 내 상처,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게 청년들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익숙하거든요. 그게 편해요. 비슷한 가치관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적당한 사람들은 적당히 결혼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심지어 복음에 방해되는 삶을 근데 이걸 얘기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 주기 어려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은 아니에요. 저 지금 하나님 원하는 거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마 그런 사역자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복음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할 것 같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 것 같냐? 그때 당시 가장 중요했던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번제물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죠? 번제물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그거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거죠. 아니 비둘기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비쌉니까 당시에? 지금도 송아지 비싸요. 소고기보다 송아지고기 더 비싸잖아요. 가장 비싸고 고귀한 당시에 소 한 마리가 100데나리온이었대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당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송아지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1000만 원짜리 재물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약간 비꼬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다. 야, 그거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다. 아니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 순양 천 마리. 양을 천 마리 드릴까? 아니면 그 기름을 드릴까? 그 기름 더 비싸겠죠 이제. 그거 기뻐하실까? 많은 성도님들이 안에 이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 교회 지금 성가대하고 내 주차 봉사하고 내가 지금 뭐 우리 청년회 같은 거 직분하고 뭐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더 센 걸 얘기합니다. 내 죄가 많으니까 마다들을 드릴까? 그때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실제로 마다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상 숭배자들이 뭐 하는지. 마다들 바치면 내가 기뻐할까? 아니면 너 죄 많으니까 네 몸을 드려 차라리. 너를 네가 죽어버려라. 너를 바쳐라.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지금 하나님이 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시는 걸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어요. 봉사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러면? 헌금 많이 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미가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듯 메시아의 예언이 주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고 연구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미가서도 구약 성경이니까 뭘 말하기 위해 기록됐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말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보다 절대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야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우리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계속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가장 기뻐하시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가장 기뻐하십니다. 끝이에요. 더 여기서 더하고 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예틀 속에 뭐가 있기에 자꾸 깨트리라는 겁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나에게 익숙한 그 오래된 착각의 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착각이 복음을 오해하게 하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것.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나름대로 신앙이요. 성경보다, 강단보다 내가 체험한 게 더 중요한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을 들어 내 수준. 어떤 사람 이래요. 아, 목사님 내 말을 붙잡으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누구냐? 모르는 게 예수님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알아요. 다녀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복음을 오해합니다. 다른 거야 좀 착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시를 드는 것이 네 가지 정도로요. 복음을 세례요한의 사회운동 정도로.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러나 세례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의와 평등을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약자를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냐? 어제도 기사 보니까 예수님도 소수자였다. 예수님이 동성애를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단체에서. 완전 착각이죠. 예수님이 약자의 편에 섰다.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섰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인류가 죄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아니 가늠한 여인 세리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책망했으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신학교에서 해요. 자유주의 신학하는 신학교에서요. 하나님 볼 때 99점짜리 5점짜리 다 빵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빈사상 외치고 검소한 생활 외치고 심지어 신자들 중에 이런 신자가 있대요. 명품 옷이 집엔 가득한데 교회 올 때는 싸구려 입고 온대요. 검소해 보이려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그게 위선이고 가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또 엘리야, 능력, 체험, 이단 사이비가 전부 다 엘리야적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가 하나님에게 전부 다 성경과 상관없이 뭐 하다 본 거예요. 이게 골치 아파요. 자기가 봤다는데요, 뭐. 제가 예전에 섬기도 교회 한 여자 자매가 착한데 너무 눌려있어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교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수련회를 갔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WRC 같은 거 한 거예요, 얘가.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어머니 하나님이란 장길자 씨가 나와가지고 한 명 하면 안아주더라네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믿어졌대요. 지금까지 그 친구 고생하고 있어요. 빠져나왔는데도 힘들어해요. 아니 본인이 봤다는데 뭐. 위로를 받았다는데 뭐. 그래서 체험이 주고 신앙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뭔가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뭔가를 느껴야 되고 막. 변화가 눈에 보여야 되고. 역시 교회 때도 십자가를 막 십자가를 이렇게 어둑하게 해놓고 막 은근히 조명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느 새 가족들은요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고 막 따져요. 이단 아니냐고 십자가가 왜 은은하게 좀 있어야지 강대상 옆에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난대요.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 그 복음 아닙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요 아픈 청년 살리겠다고 외쳤는데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아픈 청년 엄청 보내줘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요. 중독 문제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들 인정을 해요. 아, 치유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가 이 정신 문제인데요. 보니까 그것도 말씀 이것저것 듣다가 뭔가 체험한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거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저번에도 새 가족이 몇 개월 전에 왔는데, 보니까 가정도 이혼하고, 막 남자친구가 두드러 맞고, 막 상처 엄청 많고. 근데 엄마가 완전 신비주의하는. 거의 반무당이에요. 엄마가. 기독교 예수 무당 있잖아요. 막 뭐 봤다 그러고 맨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청년에 자기 막 순에서도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요. 뭐 꿈에서 네가 나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거 저를 지금 면담을 제가 했는데요. 아 목사님 이제 지하수 타고 오다가 눈을 감았다가 딱 뜨니까요. 주위가 뿌옇게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제가. 야 원래 눈 꽉 감았다 뜨면 야 원래 그래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 목사님은 자기를 지금 뭐 정죄한다고. 눈 깍깍 뜨면 약간 보였잖아요. 눈도 되게 안 좋아요, 그 친구가 보니까. 제가 기도했더니 옆 사람 표정이 밝아져요. 지 혼자 웃긴 생각 했겠지. 아니, 목사님 모르신다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 알았다, 인정한다. 그럼 강단 말씀 뭐였냐? 기억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쟤 도와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막 불안해 죽어요. 잠도 못 자. 그래서 야, 너가 그게 네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해야 되는 게 평안하냐 했더니 울면서 막 평안해요 막 이러더니 하, 결국엔 떠나요. 결국엔 자기 안 맞대요. 여기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자기는 안 맞대요. 영적인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걸 느끼는 건 환자입니다. 숨 쉬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것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대단한 체험해도 영적인 힘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또 예레미야로 착각하죠.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공감해주고요. 울어주고. 저는 공감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십자가가 공감됩니까? 사실은 공감 안 되거든요. 처녀가 잉태 아들랑 공감돼 공감 안 돼요.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뭐 유튜브 보면 막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가 원하는 배우자랑 결혼하기 막 이런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배우자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없는데. 안 만나야지 좋은 거지 차라리.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복음이 결혼 업체가 하는 일 하는 게 복음입니까? 우울증 치유하는 게 복음입니까? 치유 안 되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오해해요. 제레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다 뭡니까? 결국 나 중심, 나 원하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종교성, 내 열심, 내 노력, 내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년짜리 송아지 드리는 거 아니고 1,000마리의 순양도 아니고 그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정도로 생각하는 모든 가게를 뒤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 모호하고 복잡하지 않죠. 분명하고 선명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먼저는 정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정의. 정의가 뭐가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의를 논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헌법, 그걸 기준 삼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법적 자유, 법적 해방시켜주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많은 시대를 착각합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방치된 자 돌보고 독거노인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다문화 가정 돌보는 게 정의 아니냐. 그건 정의가 아니라 상식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하고 사회단체도 합니다.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복음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의는 뭐냐. 법적으로 죄인 된 자들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정의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준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 그 자체예요.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율법, 율례라는 의미도 속해 있어요. 왜 정의 안에 율법, 율례라는 의미가 있느냐? 율법의 핵심이 뭐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안 돼, 니네 노력으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결단 수백 번 해도 안 돼. 그래서 너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 아니면 죄사함 못 받고 죄사함 못 받으면 절대 법적 해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끊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합니다.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이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라고 부부 세미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해줍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긍정의 힘 같은 책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해줍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가장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친절한 거예요? 잘 웃는 거? 뭐 돈 쉽게 빌려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뭐가 사랑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 사랑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예원교회는 사랑이 없고 다락방 사랑이 없고 제일 사랑이 넘쳐요. 왜냐? 매주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로는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사랑,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각이 잘못됐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좀 인상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전 일부러 그래서 안 합니다. 또 뭐 잘 체질상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사랑 아니에요. 물론 성품이 좋으시고 인상이 좋으셔서 부드러우면 좋죠. 저도 뭐 그런 분들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원색적으로 복음만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자식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의사가 내 아버지라면 아들 고치는 게 사랑이지 아들에게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병원, 좋은 병실에 밥 마시는데 못 고쳐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천주교 불교에서 외치는 사랑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영적 문제 치료할 수 없는데 치료될 것처럼 속이니까 사기죠. 아,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비난을 하시네요. 비난 아니에요. 사기죄로 감옥 가는 분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자착한 분들 많아요. 돈 갚을 줄 알고 빌렸다 못 갚아서 사기 되는 거예요. 불교, 전주교 사람들 인품 좋죠. 최선을 다해 사람을 도우려고 하죠. 좋은 사회 만들려고 하죠.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기인 거예요. 답이 없는데 있는 척 하니까요. 그거 사기지 사랑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제가 아는 오늘 다락방 교회 갔는데 새가족 갔는데 새가족 자리를 장로님들이 안 비켜주고 끝까지 차지하고 앉아있고 막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좀 부드럽지 못해도 좀 자상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실실 웃고 다닌다. 그 말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걸 정리해서 딱 한 줄로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했느냐? 최고의 겸손은요. 아이고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리고 말투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기준 다 바꿔야 돼요 우리요. 겉으로는 겸손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겸손은 교만한 거죠, 그건요. 착각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겸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요. 내 주장, 고집.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안에서는 없잖아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이다 있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내 주장 없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 그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착하고 바르고 욕 좀 덜하고 사람이 친절하고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럼 목사님은 복음 가지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성령은 막 살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 원하세요. 아 영주만 함께 있잖아요.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중심에 말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놓친 열심 선행 봉사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결국 뭐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겸손이란 말을 쓴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쩌고 기관이 어쩌고 그게 다 아직 나 중심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왜 요구하실까요? 그럼 잘 이해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고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사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땅끝까지. 예수께서 말씀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문제 사건 많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문제가 너희들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237 후대 살리는 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요.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한 최고 신학자로 꼽히는 제임스 패커 박사가 7월 17일 향년 93세로 소천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와 함께 복음주의를 대표한 신학자였고요.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주력했던 분이고 스스로 개혁적 복음주의자다라고 말했던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사이 시간시간마다 여섯 가지를 스스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 첫째,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다섯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이걸 여섯 가지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멋있죠? 가장 먼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결같은 메시지가 뭐였냐? 교회를 향해서 영어로 Glorify Christ Everywhere 이렇게 하셨대요. 이게 뭐냐?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평상시에 이 메시지였고요. 특강을 하실 때 항상 이 메시지 하셨고 죽기 직전 유언도 이거였다는 거예요. Glorify Christ Everywhere. 그리스도를 모든 방법을 통해 영화롭게 하십시오. 저는 93세의 노년의 시기에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끝까지 착각하지 않고 천국 입성하신 패커 박사님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의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신 위드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예원의 24 제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 있다는 것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많은 자들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24제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예원 선교전과 내일 시작되는 오늘부터 시작되었죠. 24차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우리 1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한 분뿐의 인생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착각하지 아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원성교회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선교와 확인되게 하시며 제4세계 성교들을 통해서 많은 성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시대의 메시지 선포될 때 그 메시지 현장에 특별히 재앙 만난 세계 현장에 성수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의 손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 반석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중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나 중심 체질로 더 이상 살지 않고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을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하는 모든 예언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지교회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